현대제철 2022 WK리그 15라운드 세종스포츠 토토와 창녕 WFC의 맞대결 세종중앙공원 경기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웅입니다. 창녕 WFC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현재 세종은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세종스포츠 토토입니다. 강가의 골키퍼 안예인, 조민아, 임수빈, 선수연, 박성란, 광민영, 오연휘, 김성미, 전가을, 조미진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창녕 WFC입니다. 김철웅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혜슬 골키퍼 서민아, 윤선영, 정예진, 신나영, 장혜원, 박지영, 사와코, 이미은, 이네스, 나나세 선수입니다. 또 지난 경기에서 박지영 선수가 팀의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양 팀의 경기 시작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홈팀 세종스포츠 토토, 화면 왼쪽이 원정팀 창녕 WFC입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거리 박성란이 준비합니다. 올려주는데요. 네,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올렸고 슈팅! 막았고 세컨볼 득점합니다! 김성미의 선제골! 이번 시즌 본인의 네 번째 득점을 하면서 세종의 키맨 김성미 선수가 선제골을 전반 5분에 기록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오히려 앞서가는 팀은 세종스포츠 토토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양팀 모두 붙어주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흘렀고요! 들어갑니다! 창녕의 정예지!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세트피스로 뽑아냅니다. 정예지 선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세종을 상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양팀 모두 현재까지 수비력 좋습니다. 네, 넘어졌는데 경기 그대로 갑니다. 임수빈 적극적인데요. 직접 가면서 패스 박산 접어드리려고 했던 김성미, 그리고 다시 공을 잡습니다. 슈팅! 오연희의 과정 그리고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을 잡았는데요. 네, 치열합니다. 파울 아니고요. 이네스 수비수와 1대1. 자, 그리고 땅볼 패스 걸립니다. 왼발! 막았어요! 나나세의 왼발, 강가의 선방.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네스, 나나세 왼발 각도 만들고 패스 사와코에게 살짝 뜹니다. 사와코의 터닝슛. 세종 스포츠 토토와 창녕 WFC의 시즌 15라운드 맞대결은 1대1로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잘 준비를 해왔지만 공격적으로는 조금씩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 세종스포츠 토토, 화면 오른쪽 창녕 WFC가 위치합니다. 패스하는 과정에서 끊어냈고요. 빠르게 갈 수 있죠. 앞쪽 공간이 있습니다. 자, 직접 가면서 직접 슈팅. 하지만 마무리 크로스 과정에서는 강가의 키퍼가 있었고요. 압박으로 공 가져옵니다. 슈팅! 다시 쳐냈습니다. 강가의 키퍼 이번에도 선방. 오늘 경기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겠고 뺏어냈습니다. 사와코의 마무리. 하지만 강가의 키퍼가 버텼습니다. 마가이아 가운데 쪽을 봅니다. 오연희 내줬고 태클 따내고 있는 창녕. 자, 그리고 사이드로 뛰는 두 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네스 가운데로 줍니다.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최민혜 접고 최민혜 왼발. 네, 강가의 키퍼의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다시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세종.
이번엔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조민아. 조민아 직접 가면서 슈팅까지 벗어납니다. 수비적으로는 정말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입니다. 전반 초반의 세트피스 상황들을 제외한다면 계속해서 상대를 철저히 막아내고 있거든요. 띄워줍니다. 가슴으로 맞고 있습니다. 박스 안! 골! 김성미! 다시 한번 압승하는 세종! 이 기회를 완벽한 터치 그리고 완벽한 왼발 마무리로 이번 경기 본인의 두 번째 골, 세종의 두 번째 골, 앞서가는 골! 콜린벨이 왜 김성미를 국가대표로 뽑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롱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김성미 선수 완벽하게 몸으로 잘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왼발 각도를 만들었고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두 골을 넣었던 현재까지 오늘 경기에 히어로 김성미 선수는 88분까지를 소화했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5라운드 세종 스포츠 토토와 창녕의 맞대결. 세종이 정말 바라고 바래왔던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두 골을 넣은 김성미 선수였습니다.